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2페이지 보면 대리권 뭐가 있고 32페이지 대리권 뭐 자연재해 1뭐 발생 2 오른쪽 가서 뭐 소멸 3 범위 4 대리권 제한 응? 제한 그지? 그럼 거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대리권 제한이 중요하다.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그지?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대리권 제한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공부할 때뭘 가지고 공부하냐면 큰 제목 가지고 공부하거든. 1번, 무슨 권 발생? 대리권 발생 원인이지, 그? 그 다음, 법정 대리권은, 그럼 뭐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까 법률 규정, 그지?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쭉, 그거 하고, 그냥, 그건 참고적으로 보고, 그 밑에 1, 2, 3, 특별한 중요 의미는 없다. 그럼 2번, 그럼 1번 법정 대리권 발생 원인은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럼 2번으로 갑니다. 무슨 대리? 임의 대리는 넉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럼 여기서는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은, 이 수권 행위 성질. 무슨 행위 성질? 수권행위 성질은 1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무슨 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는데, 무슨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요 수권행위 성질 한번 적어보면, 무슨 행위의 성질? 수권행위 성질인데, 수권행위의 성질은 첫 번째 무슨 방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두 번째 무슨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그지 세 번째 요 비출연행위 그지 여러분 출연과 비출연은 어떻게 다르노? 어? 더하기 빼기 같이 나타나면 뭐 출연 더하기 빼기가 같이 안 나타나면 뭐 비출연. 그러면 매매는 유상무상, 유상, 출연 비출연, 출연. 정연은 유상무상, 무상, 출연 비출연, 출연이다. 정여자는 뭐 감소, 수정자는 뭐 증가. 똑같이 매매 정여, 똑같이 출연. 그러면 여기는 요 수권행위는 그냥 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거든.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래서 이건 무슨 출연? 비출연이고. 불요식이다.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이나 이런 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권한을 수여했다는 걸 밝혀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뭐로 된다? 묵시적. 그치? 그런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조행위다. 하는가? 무슨 행위? 보조행위.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요 원인된 법률관계. 여러분, 엄격히 지금 제가 그저 막 우리 중개사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 원인된 법률관계는 이 뭐를 하냐면 위임을 가리키는데 위임하고 또 수권행위하고 다르거든. 위임 계약을 통해서 대리가 이루어졌단 말이지. 근데 위임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그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리행위, 수권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영향을 받지 않는 무슨 행위다? 무효행위다. 이렇게 하네. 원인된 법률 관계와는 무슨 행위다? 무인행위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할때 그렇게 했잖아, 그지? 무인행위다 하는 게 이게 답수입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개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이걸 풀어서 쭉 내거든. 어디서? 풀어서 쭉 낸다, 예? 그래서 수권의 성질, 여기서는 수권의 성질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 잘 나오냐면 그 33페이지로 와가지고, 그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그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수권행위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뭐로도? 묵시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인장교부했다? 뭐? 대리권 수여로 본다. 수권행위. 여러분, 우리나라는 도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근데 명의대여는 당연히 뭐 진위로서 뭐진다 책임지지 그지 그럼 인장 교부하고 보관하고는 다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감증명서만 교부하고
다시 뭐만? 인감증명서만 교부하고 도장은 안 줬다.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지. 왜냐면 여러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금방 보내놔. 모든 계약서에 찍혀있는 도장은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도장과 똑같은 도장이 찍혀있어야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 그럼 뭐만 주고? 증명서만 주고 뭐는 안 줬다?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인장을 교부했다 무슨 권 수요로 본다? 대리권 수요로 보지고 됐습니까? 근데 뭐만 교부하고? 인감증명, 거기에 지금 인감증명서만 교부하고 뭐는 교부하지 않았다? 도장은 교부하지 않았다? 인장은 교부하지 않았다?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5번, 무슨 행위, 그 5번 잘 낸다. 무슨 행위 해석? 수권 행위 해석은 법률 행위 해석은 수권 행위도 단독 행위죠. 수권 행위는 아까 무슨 행위를 했노? 단독 행위니까 법률 행위지. 그래서 무슨 행위 해석과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다. 동일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어떻게 해석한다? 동일하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 그 다음에 여러분 발생도 알았으면 뭐도 알 수 있습니까? 소멸. 그치? 자, 여러분 늘 이야기했잖아요. 특유한 소멸 사유와 공통인데 공통은 몇 개?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잘 나온다. 다시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밖에 없다. 사망. 그 다음에 뭐? 대리인은 뭐?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그지? 그러면 자,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한정, 후견, 개시. 다시 뭐?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공통 잘 나온다, 공통. 본인 몇 개 빨리?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자, 근데 특유 갑니다. 뭐? 특유. 임의는 원칙 1번, 2번. 무슨 행위 철회? 수권행위 철회. 본인이 그만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금방 오네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내 부동산 좀 처분해라 하는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했다. 뭐에 대한 거? 매도. 그러면 그 만약에 그 본인 부동산을 이미 이제 매매 계약 처분하고, 이미 매매 계약 돈도 다 받고, 끝났다. 그러면 대리권은 자동적으로 뭐 했다? 소멸. 뭐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 매도에 대한, 그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매가, 이제 매도하고, 매도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수여받은 대리권은 뭐? 끝났지? 그걸 뭐라고 그러노?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또는 임무 종료.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다시 합니다. 공통!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의 특유한 사유는 수권행위 뭐? 철회와 원인된 법률관계 뭐? 종료. 그지?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의 특유한 소멸 원인은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지? 그런 것 기억. 그 다음 범위. 범위는, 여러분, 그럼 이 범위에서는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지. 그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뭐 된 대로? 정해진 대로. 그지? 그럼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임의 대리는 어떻게? 1차적으로는 무슨 행위? 수권행위 해석. 그거 중요하지. 1차는 무슨 행위 해석? 수권행위 해석. 그러면, 자, 다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해석. 해서 정해고. 그럼 분명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 시험 문제 잘 출제하죠? 그럼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할 수 있는 거, 고개 들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거.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 1번 갑니다. 무슨 행위는?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수선.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채권을 관리해라고 했는데, 소멸시효 무순단, 중단. 뭐, 이런 거, 그죠? 미등기 부동산의 뭐, 등기, 보존등기.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이행 이런 거는 무슨 행위? 보존행위는 대리권이 불분명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관리행위인데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는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적인 거?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지?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거. 자, 3번 갑니다. 처분행위. 여러분, 처분행위는 분명치 아니한 대리는 처분행위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러분, 처분행위는 어떤 게 있노?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다시, 무슨 행위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특히 준물권행위 세 개 대라. 채권양도, 무채권양도, 채무면제. 다시 뭐? 채권양도, 무채권양도, 채무면제. 이걸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또 처분행위다. 이런 처분행위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만약에 이런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이 처분행위 한 경우는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또는 무슨 대리? 표현 대리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죠?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하거나 범위가 분명한 경우는 요 지금 요 대리권 범위, 요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 요 118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118조는 아까 누가 확실하게 책임지거나, 다시 누가 확실하게 뭐 책임지거나 정해져 있는 경우는 118조 요 대리권 범위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를 하는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 요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무슨 권 제한 갑니까? 대리권 제한.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자, 대리권 제한은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여러분, 대리권 제한은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 대리를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무슨적으로 금지? 원칙적으로 금지. 그러면 여러분, 자기 계약은 어떤 게 자기 계약이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팔아라고? 을에게 팔아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대리인이다 말이지. 누구의 집을 팔아라고? 갑의 집을. 그지? 그럼 갑은 본인, 을은 누구? 대리인이지. 을이 매도인의 뭐다? 대리인이다 말이지.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서, 요 갑은 뭐? 매도인이고, 을은 매도인의 대리인인데, 을이 자기가 매도인의 대리인이면, 그러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팔아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이유는 어떻게 팔아라고? 그렇지, 비싸게 팔아라고 했는데 누가? 대리인 자신이 매수인으로서 자기가 사버린다고 그래. 그러면 이 가격을 높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그럼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또 매수인의 매수인으로서 자기가 사버린단 말이지. 이걸 무슨 계약이라 한다? 자기 계약. 자기 계약하면 갑에게, 본인에게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이 요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양쪽 다 대리하면 어느, 양쪽 다 대리하면 어느 한쪽엔 분명히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한다. 이게 뭐가 발생한다? 손해. 그지? 손해가 발생.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금지. 금지하는데, 저거를, 그럼 자기 갖고 상방되는 원칙 금지하는데, 금지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이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런 말 안 쓰고, 이해관계가 무슨 반?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게?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근데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거꾸로 뭐,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으면? 상반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아들이 있고 그지?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몇 개월? 1개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정여를 합니다. 10억을. 얼마를? 10억을. 10억을 정여를 한다고.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지? 그죠? 통장으로 10억을 만들어준다고. 됐습니까? 예.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자, 빨리 정여자. 아들은 뭐 수정자인데 아들이 지금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노?
1개월 못 받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정여자로서 당사자로서 정여자로서 당사자이면서 또 뭐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뭐도 수정도 한단 말이지. 이걸 무슨 계약이고? 자기 계약이지. 그러면 이 아들이 본인이지. 여기서는 아버지가 무슨 방이고 상대방이면서 아버지가 상대방이면서 또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그렇지? 그럼 아들에게 유리불리 유리. 그럼 무슨 계약이지만 자기 계약이지만 아들에게 뭐 유리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계약일지라도 자기 계약일지라도 아들의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다음 자기 계약과 상반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으면 상반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좋다. 자기 계약과 상반대를 원칙 금지하는데 허용하는 거. 다시 뭐 하는 거? 허용하는 거는 자 일본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거나 상반되지 않거나 두 번째 그럼 이렇게 하면 거의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막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리는 100% 임의규정. 대리는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 하는 경우 미리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미리 본인의 뭐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등기행위 하잖아요. 그죠? 자기 계약과 등기행위는 공동신청인데 매수인 매도인 함께 가서 해야 되는데 매도인 가기 싫어. 내 서류 줄 테니까 너가 가서 너 이름으로 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법무사에게 맡기면 따로 맡깁니까? 한 사람에게 맡깁니까? 한 사람.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자, 여러분, 우리 그 저당권 할 때 했잖아요. 채무자 얼마 갚노? 그렇지. 우리 민법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전부. 얼마? 전부. 얼마 갚노?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얼마 갚아야 되노? 피담보 채권만. 지금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는지. 자, 채무자 얼마 갚아야지? 전부. 그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다섯 자 뭐? 원래 채무자 얼마 갚아야 하노? 전부. 하고 또, 여러분, 민법은 채무자 보호 없다. 채무자는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지. 자, 변제기가 도래했다. 채무자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거든. 갚아야 된다, 예? 채권자 얼마 받아야 되노? 전부. 채권자는 얼마 받아야 되고? 전부. 채무자 얼마 갚아야 되고? 전부. 갚아야 되잖아요, 그지? 자, 갚아야 되는데, 자, 근데, 만약에, 본인이 채무자고 대리인이 채권자인데 됐습니까? 대리인이 지금 돈 받을 거 있다고 누구한테? 본인한테. 근데 본인의 돈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채권자 대리인이 가지고 있대. 예? 본인의 누구? 돈을 누가? 대리인에게 지금 맡겨놨단 말이야. 관리라고. 뭐라고? 관리라고. 근데 자기 채권이 지금 받을 무슨 기가 도래됐다? 변제기가 도래됐다. 채무자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몇 퍼센트? 100%. 무조건 딱 됐잖아요. 그럼 변제기가 된 거 자기 받을 돈, 요 돈에서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친구. 기본 규칙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노? 채무는 몇 퍼센트? 갚아야 된다. 그게 규칙이다. 그러면 이제 그 대리인이 채권자고 본인은 채무자인데 지금 대리인의 돈을 본인의 돈을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 대리인. 그럼 자기가 받을 돈, 즉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무슨 기가 도래했다?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는 당연히 본인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고 그러면 요 대리인은 그 돈에서 자기 채권을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이행일 때? 채무이행.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무슨 계약? 자기 계약. 왜? 채무자는 본인이 채무자다. 당연히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무슨 기가 도래한 채무이행?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이행. 그럼 당연히 자기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단, 요거 중요하다.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이행은
금잔디. 그러면 1 어떤가? 단 기안 미도래 채무. 넌 까미 깔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직.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 대물 면제. 어? 그 다음 선택 채무. 여섯 번째 경계. 요 여섯 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를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무슨 이행이지만? 채무이행이지만. 되겠습니까? 원래는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잘 출제한다. 꼭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만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거기 가서 공동대리. 무슨 대리? 공동. 자,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다시 뭐?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칙 무슨 자? 각 자. 그것만 기억한다. 밑에 거 몰라도 좋다. 공동, 어?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무슨 자? 각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아, 자, 그 다음에, 안 넘어가고,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방가로 3번,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관 124조는, 124조가 뭐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다. 막, 어떤 사람은 선생님 법조문 나오니까 막 불안해. 외워야 돼. 안 외울 필요 없다. 항상 이렇게 나온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124조는 하면, 124조는 어느 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예? 요는 법정 이미 모두 적용되고 적용되지만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임의. 아까 뭐라 했노? 대리는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치? 그 다음 4번 짱짱짱. 그럼 이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하면 안 되는데 동의 없이 했다. 당연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대리. 그러면 이런 당연무효는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고 그 자체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대리 무효는 무권 대리 무효는 무효지만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뭐 그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권 대리 무효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유효가 될 수 있게. 근데 그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있다. 근데 오리지널 무효는 당연 무효는 그 자체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치? 그런 거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 가는데, 대리행위에서는 뭐? 현명주의. 무슨 주의? 현명주의. 그치? 현명주의고. 그러면 현명주의는 간단하게 조금만 표시되어 있으면 된다. 무슨 것만? 조금만.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는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 그 가로 2번, 맨 밑으로 내려와서 가로 2번,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지? 그러면 여기서 현명주의에서는 아까 현명주의, 그지? 현명주의. 무슨 주의? 현명주의인데 능동에서는 누가 현명? 빨리. 대리인이 현명. 수동에서는 누가 현명? 상대방이. 그지? 그럼 이렇게 현명되면은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지는데 현명,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노? 총칙. 무슨 칙? 총칙. 총칙은 뭐고? 규칙. 무슨 칙? 규칙. 규칙은 어떻게 해야 되노? 외워야지. 외워야지. 외워요가 뭐야. 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은 항상 뭐가 있냐면,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 항상. 뭐가 있고? 원칙이 있고.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을 때 원칙. 빨리. 어?
대리인 자신의 행위. 우효라고 하면 공부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지. 누구 행위? 대리인 자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자신이. 근데 예외. 어? 현명하지 않아도 무슨 방이? 아, 저 사람은 대리인이고 본인, 저 사람은 본인이야 라고 누가? 상대방이 뭐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뭐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귀속. 즉 본인에게 본인이 뭐진다? 책임진. 그럼 결국 여기도 누구의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는 누구에서 결정해? 상대방. 그럼 이건 무슨 방은 상대방이 현명하지 않았는데 대리인을 한 걸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뭐다? 무과실. 일때는 누구 자신? 빨리 대리인 자신. 무슨 방이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누구에서 기속? 본인. 결국 누구에서 결정하네? 상대방. 되겠습니까? 예. 하고 또 중요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사고 없고 편들이 없다. 꼭 기억한다. 이게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먹고 차고 없고 편들이 없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상대방에서 결정하는 것 되라. 그렇지. 오,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 몇 조? 1번 107조. 비진이. 2번 무슨권 남용? 대리권 남용. 이거 나와야지. 무슨권 남용? 대리권 남용. 3. 제3자 사기. 제3자한 사기. 강박. 상대방 있는 제3자 사기. 그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네 번째 금방. 현명하지 않았을 때.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냐.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꼭 기억해야지. 누구에서 결정? 상대방. 되겠습니까? 요런 걸 잘해야 된다. 요런 게 이제 결정판이지. 그 다음 현명하지 않았다. 먹고. 차고 없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36페이지고 맨 밑에 방가로 2번. 1번, 2번, 그지? 1번, 대리인이 본명을 표시하지 않고서 하는 의사표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생략됐죠. 무슨 방이 모르고 있을 때 상대. 그럼 또 대리는 착오를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 의사표현 대리로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대리행위 당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하지 않았지만 무슨 방이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효과가 본인에게 어떻게 한다? 기속. 그 다음에 이 대리 의사를 표시한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 무슨 대리 없고, 묶은 대리 없고, 표현 대리 없고, 하나 더 뭐 없고, 차고 없고, 그지? 뭐 없고, 차고 없고, 그 얘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그 다음에, 자, 2번, 오른쪽 갑니다.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제목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노? 제목. 배운 것, 그지? 뭘 기억해야 되노? 제목, 그지?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여러분, 대리권 남용 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어?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첫째, 민법에 규정이 없다. 그래서 판례가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몇 조? 107조의 예외 적용.
예외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방이 알았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을 때 뭐 무효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네, 요 대리권 남용은 뭐라는 단어가 있냐면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거나 대리인이 무슨 행위 배명이 대리인이 뭐 횡령한 경우 이런 단어가 나오면 횡령한 경우 나오면 무슨 끝나면 대리권. 그럼 예를 들면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그지 누가 있고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요 대리인이 본인이 수권행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본인이 수권행위 다시 뭐 본인이 뭐 수권행위 다시 뭐 본인이 뭐 수권행위 다시 본인이 뭐 수권행위 하면 뭐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있었기 때문에 그럼 또 대리인도 본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형식적으로 하면 문제 있습니까? 없지. 무슨 행위도 있고 수권행위도 있고 또 본인 시키는 대로 했고 근데 판단결정 누구? 대리인 판단결정 누가 하노? 대리인이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 대리인 자신의 이익 또는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그걸 다른 말로 무슨 행위? 배명이 또 뭐 횡령 하면 무슨 끝나면? 대리권나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본인 뭐지고 책임지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본인. 자 그러면 이거 예를 어떤 게 예를 든 거냐면은 본인 부동산을 됐습니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했습니다. 무슨 출 대출 무슨 출 대출 무슨 출 대출 어떻게 했다 어.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은행에 갔다가 팔아버렸다 하면 126조 민법에 규정이 있다. 시키는 대로 은행에 뭐 갔다 뭐 받았다 대출 받았다 근데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리인이 무슨 꺽 꿀꺽 그러면 은행이죠. 은행 본인에게 대출 받은 거 갚아라. 내가 그 대출에 대한 대리권은 수여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아직 돈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돈 못 갚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갚아야지. 그러나 꿀꺽하는 걸 누가 알았거나 상대방이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 그렇게 한단 말이야. 되겠습니까? 끝. 그게 무슨 끝나명? 대리권 남용.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인데 자 여러분 대리행위 행위 하자는 아까 우리 판단 결정 누가 하노? 대리행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거 대리행위 하자에서 3번에 가로 1번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또는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한다.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됐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 고금 대리행위 하자인데 뭘 가지고 잘 내느냐면 요거.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인데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인데 하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판단 결정 누가 하노?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요 첫째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강박했다. 자, 상대방이 누구를 사기강박했다, 빨리? 요래 있단 말이지. 상대방이 누구를 사기, 빨리? 본인.
해도 누구는 띵 띵 해도 어느 게 기준? 요 대리 행위가 기준이거든. 누구는 당해도, 누구는 정상, 대리는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리행했다. 대리행위는 정상 비정상, 정상 대리행위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래서 누구도 본인도 상대방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이 행위한 건 그대로 뭐다? 유효. 본인이 기소한다. 잘 나온다. 짱짱짱. 다시 누구 당했다? 본인이 당해도 판단 결정 누구? 대리인. 대리인은 정상 비정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존 대리행위 대리인은 그대로 정상 비정상 정상 유효 무효 유효 누구한테 전부 다 기소? 본인. 대리인이 한 것 전부 다 누구한테 기소? 본인.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짱짱짱.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강박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또 뭐 할 수 없다.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막 스트레스 받는다. 자, 요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그거 꼭 기억한다. 하고, 대리행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대리행위는 그대로 유효.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하고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되겠습니까? 네, 그거. 잘 된다. 요거 하고. 그 다음 또 요 두 번째. 상대방이. 그러면 주로 대리행위나 하자 나오면 상대방이 요거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했다?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중요하다. 그럼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이게. 누구에게 사기했다? 대리인에게 사기강박. 그러면 판단 결정 누가 하노? 빨리. 대리인이 하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띵한 상태에서 하니까 영향을 미칩니까? 미칩니까? 미치지. 그러면, 자, 대리행이 영향이 있다. 대리행이 영향이 있는데,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지. 누구한테 기소? 본인. 그럼 유효한 거를 무효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취소라 그런다. 예? 그래서 누구만 취소할 수 있냐면 누구만? 본인만. 그럼 자, 대리에서 만약에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누구만? 빨리 본인만. 꼭 기억한다. 그러면 취소 사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취소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꼭 기억한다. 예? 그래서 임의 대리에서 누구? 본인만 취소권이 있고 그럼 이 대리행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고 빨리 본인만 취소권이 있고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대리는 취소권 없다. 됐습니까?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의 수권, 특별 수권. 본인이 야, 내 대신 취소해도 좋다 하는 무슨 또 별도의 수권이 꼭 기억한대요.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해제. 대리인에게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해제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냐면은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해라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더니 뭐 포괄적인 대리권 다시 뭐 포괄적인 대리권만 수여했다 했을 때 그럼 이 대리는 그 매도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고 심지어는 잔금 기일을 뭐 연기해 줄 권한도 있지만 잔금 기일을 뭐 연기해 줄 권한도 있지만 해제할 권한도 있다. OX, X. 해제권 행사는 뭐 본인만 해제하려면 무슨 또 별도 넉자 특별수권 꼭 기억해. 잘 나온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해제 취소, 대리인에게 해제 취소 하고 그러면 사유는 누구를 기준하고 빨리 대리인 해제권 취소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하는 거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건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무슨 대리에서 그렇다? 임의 대리. 그다음 두 번째 법정 대리에서는
법정 대리는 본인 또는 누구 대리인 모두 취소권 있다 없다 있다 요거 하고 또 하나 또 지금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 본인에게 했다 대리인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대방 대리인에게 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 상대방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했습니다. 요거 잘 나온다.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했습니다. 누가 사기한 거는 마찬가지고 본인. 그럼 무슨 방은 상대방은 무조건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걸 선의 및 뭐 무관실일지라도 상대방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지금 됐습니까? 세 개 대리인이 그다음 네 개. 저번에 했죠. 대리인이 민법 104조. 본인은 부동산을 4분의 1로 팔았다. 경솔, 궁박, 무경험을 누굴 기준하냐? 뭐,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것. 그거까지. 더 말고 많다. 한 10개 있는데, 그거 4개만 하면 된다. 몇 개만? 4개. 그걸 무슨 행위 하자? 대행위 하자. 자, 근데, 다시.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표준하면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대리인. 자, 근데 그건 밑에 가로 2번 간다. 짱짱짱. 몇 번? 가로 2번. 어디에서 동그라미? 특정. 위임. 특정.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거 세 개. 자, 특정. 위임하고. 다시 뭐? 특정 위임하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대리인한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부지는 다른 말로 고치면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본인을 기준을 한다.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그럼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그럼 원래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좋다. 요게 본인이 매수인이고 어른 매도인인데 만약에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을 샀단 말이지. 그럼 물건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요거 환불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물건 어떻게 환불하고 돈 돌려받고 무슨 배상할 수 있다? 손해배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누가 대리인이 샀단 말이지. 누구는 하자를 알고 있고 본인은 하자를 알고 있고 대리인이 만약에 아니 그 만약에 그러면 좋다. 대리인이 샀단 말이지. 누가 샀다? 대리인이. 그럼 물건에 뭐가 있네? 하자가 있네. 그럼 환불하려면 대리인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에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환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누구는 하자를 알고 있고 매수인은 하자를 알고 있고 대리인은 하자를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뭐 무과실일지라도 됐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산 경우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대리인이 매수한 경우는 누구는 모르고 있어도 대리인은 모르고 있어도 누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건 선의 무과실로 본다. 본인을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해서 뭐로 본다? 악의.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본인을 누구는 알고 있으니까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그걸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때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그지? 그런 경우는 아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누굴 기준한다? 본인. 그지? 그런 것 기억. 그 다음 대리 능력. 여러분,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냐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무슨 능력? 의사 능력. 그러면 자,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그러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 일반적인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노? 취소할 수 있거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거든. 근데 무슨 능력자?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단 말이. 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무슨 능력자를? 제한능력자를.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능력자 대리인 자격으로 자 상대방과 무슨 행위? 대리행위 제한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그대로 누구한테 기소? 본인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누구와의 관계는? 본인과의 요 무슨 행위? 수권행위는 나 이제 뭐 안 할래? 대리는 안 할래? 하는 위임계약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제한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을 때 떡금 지문에 넉자 대리행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다? 유효. 전부 다 누구한테 기속? 빨리 본인. 근데 요 넉자 무슨 행위? 수권행위 나오면 제한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대리효과 대리행위 하자에서 다 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죠? 그럼 그 5번 중요하죠. 5번 아까 5번 대리행위 효과에서 이미 대리인이 취소 해제하기 위해서는 무슨 또 별도의 뭐 수권 되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고 자,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무슨 대리? 복대리. 잠깐 쉬었다가